산단 내 국가항만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해서 정부가 친수공원 조성 계획을 포함해서 전면 개보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보수 사업까지는 국가 예산 확보 등 갈 길이 아직 멉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여수 산단 내 조성된 지 40년이 지난 낙포 부두입니다. 부두 아래로 내려가 봤습니다. 철근은 빨갛게 녹슬었고 콘크리트는 심하게 균열돼 힘없이 부서지기도 합니다. 지난해 정밀 검사 결과 이곳 부두 선석 5곳 가운데 한 곳은 D등급, 4곳은 C등급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상적인 부두 역할을 하는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겁니다. 보수마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해양수산부는 이곳 낙포 부두를 모두 헐고 예산 2,300억 원을 들여 부두를 새롭게 건설할 계획입니다. 인근에 있는 LPG 부두.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이곳을 매립해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돼 정비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아예 이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겁니다. 매립 규모만 15,000제곱미터로 분수와 숲 등 산단 근로자의 휴식 공간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이 산단 주변에 이제 공원이 없다 보니까 이 근로자들이나 어떤 방문객들이 어디 뭐 적당하게 쉴 만한 공간이 없어요. 산단 주변에 근로자들이나 방문객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정상 추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높습니다. 낙포 부두 재설치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PG 부두 친수 공간 조성도 배관 이설 등 기업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사업의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수 있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